형님, 온 것 같습니다. 그래. 다들 안녕하세요. 좋은 밤이네요. 낮에 연락드린 대로요. 돈 받으러 왔는데요. 근데 어째 순순히 주실 분위기가 아니네요. 아, 겁나라. 아쭈, 진짜로 찾아왔네. 쥐뿔만한 게 감히 우리한테 돈을 뜯어가려고 해? 뜯어가려는 게 아니라요, 빚 받으러 왔을 뿐이에요.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. 상식이잖아요. 애도 알겠다. 못 갚을 거면 애초에 빚을 지지 말았어야지. 뭐가 어째? 말하는 꼬라지 보게? 형님, 어떻게 처리할까요? 긴 말할 거 없다, 얘들아. 이 철없는 애한테 세상 물정 좀 가르쳐줘라. 네, 형님! 너는 잘 갈렸다! 좋아! 아주 뼈를 부숴주겠어! 어쩔 수 없네. 연장 꺼내야겠네. 뭐야? 너 어떻게 내 부하들을 혼자서? 대체 정체가 뭐야? 그냥 수구머니예요. 떼먹힌 돈 받아주는. 수구먼? 생각났어. 뒷세계에서 수구먼으로 일한다는 위상능력자의 소문. 은하계 끝까지 쫓아와서 돈을 받아간다는 어린 수금원. 설마 진짜로 있었다니. 순조롭게 악명이 퍼져가고 있네요. 됐고요, 얼른 돈이나 내놓으시죠, 사장님. 그 어린애한테 가죽 벗겨지기 싫으시면. 훌륭해. 아주 잘해줬어. 역시 이 바닥 이른 자다워. 됐고요. 다음은 누구한테서 돈을 받아오면 되나요? 아, 그게 말인데. 이번 일은 아무리 너라도 어려울지 몰라. 상대가 정말 위험한 녀석들인 것 같더라고.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하던데. 누구든 상관없어요. 빚쟁이는 그냥 빚쟁이일 뿐이니까. 끝나지 않겠지. 잘 있어, 잘 있어.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? 일어났어? 도착하려면 아직 좀 남았는데. 피도 눈물도 없는 소녀 사채업자라더니만 자는 모습은 귀엽더라. 저 사채업자 아니에요. 사채업자 심부름으로 일하는 수구머니일 뿐이라고요. 난 그게 그거 같은데. 그래서? 그 수구머니 쓰레기 섬에는 무슨 볼일인데? 뻔하죠. 수구 말아요. 돈 떼먹은 사람이 거기로 도망갔다네요. 고작 그런 이유로 거길 간다고? 그 섬이 얼마나 시궁창 같은 곳인지 알기나 해? 아무렴 어때요. 이미 내 인생은 시궁창 한복판인데. 그래? 그나저나 너한테 쫓기게 된 그 빚쟁이 녀석도 불쌍하다. 하필 이런 독종한테 걸리다니. 자업자득이에요.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. 갚을
갚을 수 없었으면 애초에 빚을 지지 말았어야지. 애초에 빚을 지지 말았어야지. 나처럼 되기 싫었으면.